오늘은 또 간만에 제가 그 레프리카라는 다이캐스트 사이트에서 그 우라칸 LP610-4 폴리스카를 새로 산 게 와가지고 한번 그 언박싱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 보면은 베스트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거든요. 그 레프리카는 제가 10년 전에 왜 저번에 레벤톤 다이캐스트를 처음 샀다 그랬잖아요. 1-18 그걸 레프리카에서 10년 전에 샀거든요. 그 기록이 아직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레프리카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스페셜 가격을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 꽤 괜찮은 모델이 가격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모델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레프리카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냥 괜찮은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는 지금 원래는 17만원인가 그런데 그 회원 특가로 12만원에 샀거든요. 그리고 얘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토하트에 한해서 그 회원 특가 적용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도 한 달에 3만원이나 까주는 쿠폰 같은 걸 막 주더라고. 그래서 뭐 절대 광고는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저는 또 그리고 경찰차를 좀 좋아해요. 왜냐면은 제가 법이 없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 경찰차를 아주 좋아합니다. 경찰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경찰차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이 녀석의 언박싱을 근접 촬영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왜 안경을 썼냐고요? 내 눈매가 사납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안경을 써왔어요. 디테일 샷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라칸 폴리스카를 개봉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113? 113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는 112 그런 거 이탈리아 버전인 것 같고요. 여기 트리콜로레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참 멋있네요. 삼색 국기 나라들은 이렇게 쭉 연장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방사형 대칭인 국기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376 하면은 376은 뭔지 모르겠네요. 뭔 뜻인지. 그리고 여기 LP610-4라고 적혀 있고 폴리지아 하면은 폴리스. 여기 자 확대를 보면은 이 부분에 폴리지아 스트라달레 하면은 폴리지아는 경찰, 스트라달레는 길. 그러면은 도로 경찰쯤 되려나요? 도로 경찰도 이탈리아로 해서 폴리지아 스트라달레라고 하면은 왠지 있어 보입니다. 자 그럼 4대 주인은 여기까지 하고. 얘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아반떼처럼 그 암행하지 않아요. 대놓고 나라 경찰차라고 자연스럽게 합니다. 제가 경찰이어도 굳이 이런 차가 있으면은 잠복은 안 할 것 같아요. 암행 순찰을 안 할 것 같습니다. 자 오토하드 제품답게 다 열려서 이게 처음 사면은 새 차를 사면은 약간 좀 뻑뻑한데 컴포짓답게 잘 가볍게 열리고요. 안에는 구급 상자가 있네요. 이게 그 뺄 수 있을까? 고정이네요. 움직이진 않습니다. 얘가 그 여기는 구급 상자도 있고 안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그 어떤 혈액이나 긴급 조직 같은 장기를 그 운송하기 위한 기능도 있어서 여기 냉장고가 있다 그래요. 글로브 박스 있는 데다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탈리아에 있는 병원에서 그 긴급으로 뭔가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차가 동원된다고 합니다. 오호. 이도 실내도 보면은 여기 이 경첩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돼 있네요. 저 가스 리프트도 잘 돼 있고 그거보다 앞에 있는 경첩 부분도 잘 묘사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디테일입니다. 엔진을 보강한 스트럿바도 이렇게 마감이 훌륭하진 않지만 어쨌든 잘 돼 있고 한번 도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예, 실내를 보면은 저그 밖으로 음성을 송출하는 그런 무전기 비슷한 것도 있고, 그 PD 아니면 뭐 태블릿 같은 게 있어가지고, 예를 들어 뭐 번호판 그런 걸 조회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냉장고 같은 게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는데, 그 안에 뭐 심장이나 간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운송한다고 합니다. 실내 람보르기니는 정말 실내가 잘돼 있어서 죄를 짓고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탈리아에 가서. 그건 농담이고요. 자,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냥 람보르기니의 우라칸 중에 가장 하위 그레이드이자 최초의 모델인 LP610-4였고, 그냥 거기에 경찰차 껍질만 얹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, 그래도 우리의 치안과 재산을 담당해 주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제이데커 그런 것 느낌도 나네요. 제이데커가 맞나요? 아니죠. 제이데커는 합체할 때 쓰는 큰 애고, 데커드죠, 데커드 참. 자,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.